대박 검색식.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노란톡방에 오시면 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 천천히 오픈해 드릴 텐데 자, 딱 두 가지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설정.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온 종목.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보이죠? EV 첨단 소재도 보이죠? 코난 토크놀로지도 보이죠? 포스코 엠텍도 보이죠? 요게 바로 이틀 전 수요일 날 저녁 화면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 어제 상승 나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어제 또 상승 나왔고, 아, 살짝 눌렸다가 오늘 또 상승 나오고, EV 첨단 소재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색된 종목, 만족 종목 21종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많은 거예요. 원래 종목 검색, 이런 종목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밖에는 원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은 엄청나죠. 자, 대박 기법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빠르고 직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중, 전체 100% 비중을 다 태우면 안 되십니다. 항상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만 좀 크게 20%, 30%, 40% 비중을 좀 크게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박 검색 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검색식 한번 볼 텐데 자, 다이나믹 디자인, 그쵸? 어제 상한가 갔죠? 대박 검색식, 여기 포착된 부분으로 이 황금성 라인, 이 황금성 라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가 되기 전 2선 기법, 항상 2선 기법에 있는 종목. 자, 검색식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 부지런해야 되는 장점이 하나 있죠. 자, 2선 기법에서 내가 수익을 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꼭 메모를 해놨다가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기 매일 힘들잖아요. 오, 이거 며칠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는 종목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심심할 때마다, 여유가 되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검색식 돼 있는 부분에서 눌러만 주시면 종목 확인 가능하니까 어? 다 와가나? 어? 체크됐네? 들어왔네? 황금선 라인에 들어온 부분이네?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아주 쉽죠. 자, 수익이라는 건 엄청 기본 원리랑 이런 부분만 알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지하는 부분과 함께 어느 정도 선에서 바로 버티는 부분 이 부분을 하는데 자, 검색식을 만든 이유는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색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똑같죠. 바로 검색식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어제 딱 걸렸고 그저께 딱 걸렸고 어제 소개해드리고 바로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 대박 검색식. 아주 진짜 대박이 나는 검색식이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대박 검색식에 검색이 된 종목이고 자, 최초에 저기서 크게 상승 이후에 여러분들 항상 아쉬워하시잖아요. 아, 뭐가 크게 올랐어. 나 그거 못 들어갔어.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대박 검색식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천천히 비중을 태워서 나눠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내려갈 때마다 사자. 그렇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사자. 왜냐하면 그날 수급이 좀 들어와서 오를 때 샀다가 그날 쭉 조금 오르다가 툭 빠져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밑에 빠질 때마다 사야지 그게 바로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 이어가는지 이제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일단은 어제 잠깐 반등 나오고 21선 저항 맞고 좀 내려온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황금선 대반 검색 시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자, 상승, 큰 상승 이후에 분명히 반등의 자리,
이게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방 검색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누구보다 쉽고 편안하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반 검색식에서 추출된 종목 가운데 상한가 간 종목, 어제 두 종목 있었죠. 그리고 수익이 났던 종목을 줄줄이 또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좋은 점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니까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대반 검색식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검색식에 관해서 이 설정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아주 간편하다라고 말씀을 한 전문가이신데 이 설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QR코드 언제든지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잊지 마세요. 7788 숫자 네 자리로 설정해뒀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상담도 나눠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대반 검색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식에서 추출이 됐을까요?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M 플러스 최근 LFP 배터리 부분부터 해서 이제 사우디 이슈 이런 부분, 네옴시티까지 같이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게 자, 고점을 찍고서 내려온 부분인데 여기서 2선이랑 대반 검색식에 같이 포착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4,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상승하는 약 300%, 그것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자, 대반 검색식에 검색이 된 부분에서 자리에 전에 없던 거래량,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실 때 아까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EV 첨단 소재는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때 4일에서 5일 만에 내려왔죠. 자, 그러고 나면 바로 들어올리는데 바로 동일하게 급하게 내린 거는 급하게 올린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2, 1, 2, 3개월이 걸렸죠. 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자, 아까 4, 5일 만에 틀어 올린 거는 바로 상한가 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거는 다시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300% 수익처럼 크게 파괴력 있게 올라간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에서 포착이 딱 됐고 그리고 이선 기법에도 체크가 됐고 트리거 거래량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 확인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계속 체크해야 되시고 EM 플러스도 지금 계속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죠. 조금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자, EM 플러스도 또 우리 차후 시간이 지나면 대반기 검색식에 또 포착이 되지 않을까. 이건 예시로 들어오는 거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STX.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특징주로도 말씀드렸는데 요 하단 부분에서 자 보시면은 얘도 동일하게 12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자 거진 3개월 동안 횡보를 거쳤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요 부분 보시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횡보를 하면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어느 정도 조정, 상승 후에 조정받고 상승 후에 조정받고 크게 간다. 자, 170%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횡보.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항상 부분 있죠? 횡보하고 지지가 나오면 요 선이 뭐다? 저항선이 되는데 저항선을 돌파하고서 올라가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자,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왔어. 자, 그러고 나서 요 갭 상승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지지선으로 되는 거죠. 지지선으로 되면서 다시 요 부분 돌파를 하니까 거래량 들어오면서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시도하니까 바로 이 저항을 깨면서 이제는 이 저항이 지지선이 되고 요 상한가 간 부분에서 요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STX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제가 어제도 한번 찝어드렸는데 현재 지금 자리 위치가 여기 5일선에 딱 걸려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과 요 부분 하단 부분 요 부분을 지지하는가 보고 5일선 부분 지지하는가 보고 자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윗꼬리를 주고서 온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큰 거래량 없이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부분 5일선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큰 이슈가 없으면 요 부분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슈가 먼저 발생을 하면서 틀어올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도 지속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데모 같은 경우도 자 크게 수익이 났죠. 160%라는 큰 수익이 났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시기에 검색이 됐는데 거래량이 앞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종목의 트리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 어떻게 됐죠? 자 기간도 길었고 조정 횡보 구간에 기간도 길었고 자 이선 기법과 대방 검색 시기에 같이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저항과 지지가 딱 나오게 되죠. 선이 똑바르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니라서 똑바로 딱 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 하단 이렇게 3단 선을 딱 보면서 자,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저항선이 돼서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은 한번 받았습니다. 그 대신 여기 하단선을 지지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니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니까 여기가 지지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를 딱 긋고 보면 여기가 지지선 돌파를 했으니까 저항을 그러고 나서 여기 상단 저항선이 있었는데 상단 저항선을 이제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지지를 하게 되는데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올려버린 거죠. 데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지금 재건 이슈들이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얘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네, 리튬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지에논 에너지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 530%까지 큰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계속 이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빠지기까지 했어요. 요 선에 계속 걸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 오르면 한 7, 8% 올랐다 빠지면 마이너스 1, 2%, 3%까지 갔다가 4%까지도 갔다가 계속 지루한 박스권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요것도 동일하게 12월부터 조정을 받고서 3월 초까지 그리고 나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선 기법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딱 이슈가 됐습니다. 원래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방 검색 시기에 검색됐던 종목인데
엄청 안 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개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주식을 흔드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아, 요 이슈를 달고서 지금 가야겠다. 아니면 조금 조정을 좀 주고서 좀 물량을 다 못 모았으니까 조금 더 물량을 좀 가져가야겠다. 좀 더 물량을 뺏고서 나서 가야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횡보를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왜냐? 횡보 이후에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 아까 전처럼 다이나믹 디자인처럼 바로 당일날 며칠 만에 바로 상한가 가고 20%, 30%, 40% 급등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수익을 내면은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내는 부분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방 검색식이 나쁘지는 않은데 대방 검색식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 큰 수익 내기에는 근데 차트의 흐름상 봤을 때 천천히 내려온 부분은 천천히 다시 천천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 큰 수익을 가져온다. 천천히 올라가는 건 큰 대박 수익을 가져오고 그 대신 급하게 내린 거에서 검색식에 딱 걸린 종목은 급하게 수익을 빨리 가져오는데 얼마다? 크지는 않고 크진 않나? 30% 정도? 30% 정도에서 그 좀 더 이상의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반 검색식의 이름이죠. 박서준 전문가가 직접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검색식 대반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후에 지웨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조금 있다가 급등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주셨고 데모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봤던 STX도 5일선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도요. 본인의 매수가 적어서 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전문가님이 체크를 해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장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시키시면 바로 이 노란색으로 링크가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곧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7788 숫자 네 자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네 자리 틀리지 말고 적어주세요. 778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또 금요일이고 마지막으로 계속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오늘이 지나면 다시 5월 시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반, 뭐 검색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셀바스 AI, 아까 장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특징주로 갖고 왔던 셀바스 AI입니다. 자, 기존에 이성기법을 해서 트리거로 발생해서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이제 큰 상승, 셀바스 헬스케어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고 보면 되죠. 가족 종목이고요. 똑같이 대방 검색식에 지금 검색이 됐고 이제 자리를 잡은 종목입니다. 18,000원 부근에서 19,000원 부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때 셀바스 헬스케어를 시크릿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AI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기존에 여기서 큰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그 앞전에도 벌써 한번 신호를 줬죠. 근데 바로 올리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 후에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쭉 올렸던 종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00원짜리, 7,000원대에 있던 머물던 종목이 37,000원까지 거의 500%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이고 지금 똑같습니다.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유상증자 가격보다 밑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상증자가 한 주당 0.18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주당 18주, 17주 정도밖에 안 되는 크게 주식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주식 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략해도 될 만한 종목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AI 이슈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쭉 천천히 모아가시면 다시 한번 큰 이슈를 가져오면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